Had me in your possession. Had you swimming inside my affection. But with you, I came second. So I cut off the connection. No, you don't get to come back. Crying over the love. 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튜디오에서 또 다른 스튜디오를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증명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증명사진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먼저 토보코 비타톤업 선크림으로 얼굴 톤업도 시켜줄 겸 자외선 차단을 해주고 갈게요. 우리 블링이들이 이전부터 제 증명사진 콘텐츠를 정말 좋아해 주셨는데 한동안 증명사진 찍을 일도 없고 뭔가 예전에 너무 많이 찍었다 보니까 흥미도 떨어지고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잖아요. 제가 관리를 열심히 해서 얼굴은 많이 안 늙어도 이 신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원래도 제가 체력이 되게 약한데 제가 체력 관리를 안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잠을 많이 못 자거든요. 여러분 잠을 진짜 많이 자야 돼요. 잠을 충분히 자면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잠만큼 제일 중요한 관리가 없어요. 이렇게 화장하기 좋게 청학동 머리를 딱 만들어주고 다음은 바닐라 꼭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19호 라이트 컬러고요. 이걸 스파츌라로 펴 바른 다음에 쿠모 스펀지로 이렇게 두드려서 밀착시켜줄게요. 이게 밀착력이랑 지속력이 되게 괜찮은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른 오후에 메이크업을 하고 있지만 촬영은 이따 저녁 7시쯤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픽서까지는 오늘 사용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얇게 여러 번 밀착시켜줘서 피부에 아주 착 달라붙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갈 스튜디오가 분위기가 되게 예뻐요. 살짝 무채색 컨셉의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채도도 살짝 빠진 느낌? 전체적으로? 뭔가 딱 요즘 감성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003 밀키 바이올렛 컬러로 얼굴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파우더가 살짝 바이올렛 빛이 돌면서 미세하게 펄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살짝 화사해 보이면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일단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보여드린 삐아 라스트 브러쉬 트러플 먼저 진한 컬러로 얼굴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먼저 이렇게 표시하듯이 윤곽을 잡아줄게요. 증명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포샵이 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목구비 윤곽 같은 경우에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줄 순 없단 말이에요. 포토샵이 뭐 할 수야 있겠지만 엄청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메이크업으로 만들어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끝 코끝이 쭉 하고 강조되도록 만들어주고 전 여기 음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강조시켜주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밝은 컬러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어주면서 블렌딩을 해줘요. 그 스튜디오의 조명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렇게 음영 강도를 조절해주면 좋긴 한데 보통 사진 찍을 때 잘 나오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딱 하고 가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진 찍을 때나 그런 촬영 날은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보다는 좀 더 음영을 진하게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카메라에서는 그런 입체적인 느낌이 다 이렇게 묻히거든요. 사람을 조금 평면적으로 만들면서 렌즈 왜곡 때문에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벌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넙대대하게 나와 보이고 그런 거를 좀 완화시켜줄 수 있게 얼굴 중앙에 이렇게 딱 집중이 되게 강조를 해주는 거죠. 입술 밑에도 이렇게 입술 위에 윤곽도 좀 주고 얼굴 쉐딩은 연한 컬러부터 얼굴 여백이 줄어들어 보일 수 있도록 저는 한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앞으로 쓸어줘요. 저는 이 브러쉬가 이렇게 살짝 여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대뼈랑 이 턱선 쓸어주기가 좋아가지고 쉐딩 외곽 브러쉬는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이 밝을 때 화장을 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요. 화사하고 상쾌한 느낌. 이 외곽 쉐딩도 중요하긴 하지만 솔직히 외곽 정도는 포토샵으로 이렇게 다 줄여줄 순 있잖아요. 그래도 보정의 부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줄여주려면 메이크업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고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먼저 애교살 음영을 조금 주고 시작할게요. 나중에 메이크업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좀 더 진하게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이렇게 얼굴 윤곽 음영만 살려줬는데도 엄청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예쁜 도화지를 만들었으면 색깔 입혀줘야죠. 블링이들 컬러그램 눈토리얼 아이 팔레트 되게 좋아하시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팔레트인데 이게 이번에 새로운 컬러 두 가지가 또 출시됐더라고요. 광고는 아니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려고 가져와 봤거든요. 이거는 3호 핑크 더하기 라벤더는 사랑이라는 컬러인데 이름처럼 전체적으로 핑크 라벤더 빛이 도는 컬러들이에요. 전 사실 오늘 그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핑크핑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이거를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살짝은 핑크 빛을 줘볼까 해요. 그럼 먼저 핑키스트랑 쉐이디 컬러를 믹스해서 베이스 음영을 깔아줄게요. 이렇게 언더 애교살까지 음영을 전체적으로 다 주고 쉐이디 컬러만 사용해서 눈꼬리랑 눈 앞쪽에 음영을 주고 언더 삼각존 쪽에도 음영을 줘볼게요. 그리고 로즈 헤이즈 컬러로 언더를 전체적으로 쓸어줄 건데요. 이 속눈썹 바로 뿌리 밑부분을 끝으로 갈수록 올라가지 않고 일자로 쭉 빼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쿨티어 컬러를 똑같이 방금 해준 부위에 사용해 줄 거예요. 그럼 확실히 이렇게 밑이 트여 보이는 효과가 생기면서 눈이 커진 느낌이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로즈 헤이즈 컬러를 다시 한번 위에 덮어줄게요. 오늘 의상을 살짝 발레코어 느낌으로 입어서 그런지 뭔가 이런 몽환적인 핑크 아이 메이크업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브라운 컬러인 풀문으로 아이라이너 그릴 곳을 미리 그려주면서 눈을 확장시켜 볼게요. 특히 눈끝이 끝나는 지점을 넓게 잡아줄게요. 그럼 사진 찍었을 때 여기가 그림자처럼 나와가지고 눈이 마치 여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눈이 더 길어 보이고 작해 보여요. 그리고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슈퍼 워터프루프 2호를 사용해서 먼저 속눈썹 속을 얇게 채워주고 이렇게 속눈썹 속이나 점막을 채우면 더 답답해지고 눈이 작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꼭이 단계를 생략하고 눈꼬리 쪽만 그리는 게더 예뻐요. 아이라인 꼬리는 바깥으로 갈수록 라인이 샥 얇아지게 그릴게요. 눈끝은 두껍게. 팔레트에서 아까 썼던 진한 브라운 컬러 있죠? 다시 한번 아이라인을 이 밑이랑 위에 쪽을 덮어주면서 라인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이 라인을 겹쳐 그려주면서 똑같이 라인을 빼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라인을 엄청 두껍게 그리지 않아서 이 주변 어두운 음영 때문에 눈이 더 확장돼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 눈은 올라간 눈매가 아닌데도 살짝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그리고 속눈썹을 들어가기 전에 삐아 젤 아이라이너 16 쿨베이지 컬러를 눈 애교살에 발라서 애교살을 조금 더 밝혀줄게요. 약간 핑크빛 베이지 컬러라서 핑크나 라벤더 메이크업 할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할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앙 부분에 먼저 칠해준 다음에 위로 올라가지 않게 아까 밑트임 라인 그린 것처럼 라인 밑으로 이렇게 빼주면 애교살이 이렇게 뽀용하고 생겨나요. 여기 정도까지만 올수 있도록 진하게 말고 손에 힘을 빼서 슥슥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삐아 젤 아이라이너 17 핑크 쿠츠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한번더 강조해 줄 건데요. 이건 이렇게 핑크 베이스에 핑크랑 실버 펄이 자글자글하게 들어있는 글리터 아이라이너거든요. 지속력도 진짜 좋고 이렇게 좁은 부위에 강조해 줄때 되게 좋거든요. 증명사진 메이크업 할 때는 큰 펄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안 예쁘거든요. 오히려 뭐가 묻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이렇게 입자가 작은 펄 위주로 볼륨감만 강조해주는 게 좋아요. 중앙 위주로 발라준 다음에 앞뒤로 슥슥 날려주듯이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예쁘게 강조가 되거든요. 이렇게 증명사진 찍을 때도 좋지만 데일리로 평소에 막 사용해줘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뽀용뽀용한 핑크 느낌이 살아났죠. 전 여기에 쉐이디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 밑에 음영을 조금 더 강조해줄게요.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확실하게 잘 보이도록 강조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애교살도 더잘 보이고. 그리고 팔레트 중앙에 있는 핑크 클라우드 펄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가운데에도 콕콕 찍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주면서 펄감을 줄게요. 그러면 이 눈두덩이 부분도 살짝 더 뽀용한 느낌이 살아나면서 좀 광택이 돌거든요? 이런 느낌이 사진에선 잘안 보일 수 있겠지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은근 다르거든요? 아까보다 조금 더 청순한 분위기가 살아나요. 그리고 오늘 속눈썹도 붙여줄 건데요. 이런 아이돌 느낌의 A형 가닥 속눈썹을 붙여줘야 속눈썹이 딱 나오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6mm, 9mm, 10mm 이렇게 같이 있어서 섞어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필리밀리 거는 속눈썹 밑에 대가 있네요. 평소에 이런 모양 가닥 속눈썹 붙이는 게 어려웠던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거를 가운데부터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9mm 속눈썹을 붙여주고 제일 앞에는 6mm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뒤쪽은 계속 이어서 10mm짜리 붙여주고, 확실히 밑에 대가 있으니까 붙이기가 좀 쉽다.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여줬고요. 평소엔 원래 5가닥, 6가닥 정도만 붙이는데, 오늘은 7가닥을 붙여줬어요. 이제 눈썹은 삐아 라스트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슬림. 아콘그레이 S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요. 요즘 삐아에서 이 S가 붙은 라인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더라고요. 딱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 컬러에 맞게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원래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점점 더 삐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너무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발색이 뭉침 없이 딱 적당하고, 슬림해서 그리기도 되게 편하거든요? 약간 그레이시한 컬러라서, 눈썹이 진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컬러라서, 너무 예뻐요. 오늘은 앞머리 가발을 쓰고 찍을 예정이긴 한데, 혹시 가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눈썹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는 피 블러셔 멜로우 7호 허쉬 큐피트 컬러를 발라줄게요. 채도가 살짝 다운된 중채도 중명도의 핑크 컬러거든요? 제가 오늘 촬영하러 갈 스튜디오 컨셉이 살짝 모노톤이라고 했잖아요. 배경 색깔이 화이트, 그레이, 블랙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의 그 채도 자체도 조금 낮게, 차갑게 나오는 편이라서 쨍한 컬러보다는 좀톤 다운된 차분한 계열을 사용하는 게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중안부, 볼 중앙 위주로 발라줄게요. 중안부가 짧아 보이게 해주면서 코 부분도 살짝. 그리고 증명 사진을 찍으면 항상 블러셔가 좀 많이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포토샵으로 붉게 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애초에 자연스럽게 나오고 싶기 때문에 진하게 해주고 갈게요. 딱이 정도로만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 컬러로 속눈썹을 살짝씩만 쓸어줄게요. 위에 속눈썹은 제 원래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랑 연결해주듯이 쓸어준 다음에 언더 속눈썹도 위에 속눈썹만 이렇게 화려하면 웃기잖아요. 어느 정도 확실히 보이도록 예쁘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차례인데요. 먼저 베이스로 비오브 커버업 립 베이스 3호 디어핑크를 입술에 깔아줄게요. 임보라님이 개발하신 립 베이스인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쿨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다양한 립 컬러랑 어울려서 어떤 립이랑 발라도 다 웬만하면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립 브러쉬로 입술 전체를 이렇게 펴바르면서 입술 외곽 쪽을 이렇게 블렌딩하면서 자연스럽게 펴발라줄게요. 오버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입술 라인을 똑 따듯이 하면 아따맘마 같고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서서히 없어지듯이 해줘야 사진에도 예쁘게 나오고 자연스러워요. 제가 어젯밤에 립 컬러를 뭐 바를까 진짜 많이 테스트를 손등에 하면서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그중에서 딱 픽스된 제품이에요. 에뛰드 픽싱 틴트 11호 로즈 블렌딩 컬러인데요. 입술 안쪽에 픽싱되기 전에 얼른 블렌딩 해줘야 돼요.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블렌딩이 잘안 되거든요? 그만큼 지속력이 엄청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아니면 뭐 약속 있는 날, 지속력이 필요한 날 바르면 아주 좋아요.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거. 화면으로 보셔도 너무 예쁘죠? 제가 말했듯이 오늘은 살짝 채도가 너무 높으면 안 예쁠 것 같다 했잖아요. 오늘 같은 컨셉에도 사진에 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입술 산 쪽에 조금 더 칠해주고, 입술 밑쪽에도 이렇게 한번더 강조를 해주면 조금 더 완벽한 오버립이 완성돼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시켜봤고요. 이게 완전히 픽싱 될 때까지 음파음파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사실 앞머리를 내는 게좀 고민되긴 해요. 원래는 앞머리 있는 컨셉을 할 계획이었으니까 앞머리를 달아볼게요. 이거는 핑크에이지에서 구매한 뭐였지? 수시뱅인가? 이렇게 뒷머리까지 나온 자연스러운 앞머리 가발이거든요. 일단 머리를 풀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귀를 넘겨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은 머리를 안 풀고 이렇게 묶을 거거든요. 그 레전드 증명 사진 느낌도 나고 묶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거든요. 아, 고민돼. 그리고 또 깜빡할 뻔 했는데 다행히 알아차렸어요. 여기 끝에 있는 핑키쉬한 아이보리 컬러를 코끝 살짝 위쪽에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요. 콧대 중앙. 여기도 강조를 해주고, 오늘 볼 쪽은 하이라이팅을 안 줄게요. 여기 쪽은 저는 광이 오히려 안 도는 게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파우더로 이렇게 발라서 광을 죽여줄게요. 이렇게 덮어서 마무리를 해주면 진짜 끝! 이렇게 돌려서 묶어가지고, 이제 스프레이로 다른 부분은 고정을 안 시켜도 될것 같고, 여기 옆에 옆잔머리, 애교머리만 이렇게 손으로 모아서 이것만 이렇게 강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오늘 증명사진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이에요. 어떠신가요? 옛날 머리랑 비슷하긴 한데 여기에 가시본이랑 화장 디테일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전이랑. 하지만 앞머리가 있어서 좀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뉴 버전으로 찍어서 갱신하려고 해요. 그럼 예쁘게 찍고 올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Came second, so I cut off the connection.